저 그때 되게 막 생각하는 게 많았거든요. 저번에 어떤 친구는 하이 써왔다라 진짜 수십 가지를 써와서 진공하고 그리고 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그거 보고 아니, 내가 노트 좀 줘봐. 내가 이제 보고 할게. 그 노트 내가 보고 할게. 아니 무슨 기자인 줄 알았어. 저, 아, 질문, 예, 괜찮습니다. 야, 이번 질문은 괜찮았냐? 체크까지 이렇게 막 체크. 나, 뭐, 진짜 막 장문의 질문들을 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질문들을 뺏었어. 뺏어가지고 네. 보니까 질문들이 다 똑같아. 결국은. 다 이거야, 다 이거. 아, 근데 저도 어제 밤에 얘기했던 걸로 이미 그래. 많은 부분이 좀 해소가 돼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질문들이라는 게 결국은 다 똑같은 어떤 이치에서 발현되는 건데,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 다르다고. 투자도 마찬가지거든. 나도 처음에 투자를 이게 차트나 기술로 공부했을 거 아니야. 재무제표도 물론 철저하게 공부했지, 회계도. 근데, 그때는 이제 기술만 가져갈 때는 막 이 기술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걸이 걸면 코걸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러고서 이제 뭐 다시 이제 원칙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그 기술들이 잘못된 것들일까? 그때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였는데, 지금은 투자 철학이 나에게 성립된, 정립된 나에게서 그 기술은 내 방식대로 내가 응용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뭐 ISL 지표라든지 MACD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한테 지금 보면은 내 철학에 근거한 지표로서 내가 어느 정도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안 볼 뿐이지. 그치? 활용은 할 수 있겠죠. 활용은 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내 철학적 기반으로 설명하는 건데 사람들이 들을 때 기술만 뽑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아예 그런 걸 없애버리고 그냥, 원칙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면서 그런 건 자기가 나중에 뭐 근데 난 그런 거 공부 안 해도 투자할 때 전혀 문제 없잖아. 그런 거야 그럼.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하나의 이치가 있다고 그것만 딱 깨우치면은 돼. 근데 그걸 깨우치려면 다양한 것들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업도 다양하게 사보고 뭐 ETF라도 좋으니까 채권 같은 것도 사면서 흐름을 좀 보고 그치? 환율은 우리가 공부 아무래도 소용없어. 근데 환율 공부하는 안 해도 자식이 외국 유학 보내 보면은 환율의 선수가 돼. 돈 붙일 때 어떨 때 붙이면 비싸고 어떨 때 붙이면 싸잖아. 그렇죠. 이게 선수가 될 수밖에 없어. 경험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뭐 달러나 이런 것도 좀 사보고 쌀 때 좀 떨어지면 이렇게 차트에 다 나와 있잖아. 쌀 때 좀 사보고 모아 나가고 오르면 좋잖아. 그러면 이제 변동성에 대한 원리를 알게 되고 그게 뭔 전문성이 필요하냐? 거기에 조금 더 이제 감각적인 걸 키우기 위해서 이제 멘토링도 받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어쨌든 경험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경험이라는 게. 그렇잖아. 종리 대표는 기술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처음에 텃밭이 좋았잖아. 주식은 사는 것이다라는 투자 철학을 가지고 시작했잖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오면서 이러는 거야. 이제 주식이 막 올라. 그럼 막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막 사라 그래요. 자기도 돈 벌어야 되잖아. 한몫 잡아야 되거든.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어떻게 지가 지금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팔아야 됩니다. 그럼 운 좋게 떨어져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떨어진다고. 근데 문제는 언제 사라는 말은 없어. 그 다 올라간 다음에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한참 10년 지나서 보면 그때가 뭐야? 바닥이었어 그냥. 아무 쓸데없는 쓸데없는 얘기로 휘둘린 거야.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변명만 늘어놓는 거야. 저는 진짜 그 이번에 와가지고 제가 저 스스로한테 느낀 게 참 집착이 많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 같아요. 너도 내가 보기에 나르시즘이 강해. 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좀 이렇게 너로부터 벗어나. 너를 말하기보다는 상황을 얘기하려는 습관을 들여. 잘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해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황적 나를 생각해야 돼. 내가 아니라 너에게 집중하면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상황적 나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 상황적 나? 상황적 나. 근데 그 나르시즘 저도 나르시즘 없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저 아니, 나도 있고 모든 사람이 가지는 본능이야.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주작대로에서 얘기를 해도 모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건 보통 이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평범한 게 좋은 거야?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다음 뭐 그렇게 지향할 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걸 뛰어넘으려면
상황 속에 나를 얘기해야 된다니까. 자, 봐봐. 예를 들어줄까? 네. 하나만 얘기를 해줄 테니까 네가 깊게 생각을 해봐. 네. 네가 팀 작업을 해. 그런데 보통 상사들은 어때? 자기가 공을 다 가져가지. 그렇죠. 그럼 윗사람 보기에 그놈은 뭔가 한 놈이야, 그치? 네. 아랫사람들을, 수많은 아랫사람들이 보기엔 어때? 나쁜 새끼지. 그렇죠. 모두의 공을 혼자 다 먹었어. 그러니까 나쁜, 특히 요즘 인턴들이 많이 당한다며. 네. 나쁜 새끼잖아. 네. 그러면은 이 상사가 목표로 한 거는 오직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걔네들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문제가 있어. 자기가 일할 때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누구야? 위야, 아래야? 아래야. 그렇잖아. 그 팀장 앞으로 할때 걔네들이 어떻게 할까? 저 새끼가 뭐또 가져갈 텐데 뭐.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앞으로. 억지로 갈구면 뭔가 나오겠지. 하지만 그런 성과는 안 나와. 창의적 성과는 나에게 뭔가 보답을 줄때 나오는 건데, 저 새끼가 다 뺏어가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다 그놈한테 뒤집어 씌우겠지. 너 IMF 때 실제로 잘린 사람들이 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투표를 해서 딱 잘린 사람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소리냐면, 상황적 나라는 게 똑같은 거야. 뭐냐면, 평가를 받을 때 모두와 함께 했던 프로젝트 속에서 내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위에서는 그 사람 하나를 특별하게 보진 않겠지만, 앞으로 이 사람은 그 상황적 나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 무슨 소린지 알아? 네. 잘 봐.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남는 거지. 오늘 열심히 졸라 잘 나가다가 내일 망했다, 내일 자살했다,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법고시 공부해가지고 검사판에서 합격했는데 10년 동안 너무 몸을 혹사시켜서 병원을 뒤졌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렇지 않아?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92세 되가도록 지금 살았는데, 사시는데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은 강남에서 땅부자 돼가지고 돌아가셨어. 60도 안 돼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 아버지는 지금 스마트폰 갖고 계시다니까. 내 말 이해하겠어? 아버지 살아남으니까 스마트폰도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평생 운전을 못하셔. 가난해서 차 한 대 없으셨고, 오토바이 한 대 없으셨어. 식당 하시면서도 다 자전거로 배달하시고 막 그랬거든. 죽으면 자식들이 뭐는 차 타고 다니시고, 좋은 차, 그치? 타고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그치? 살아남으니까 즐기는 거 아니야? 물론 살아남아도 이제 뭐 처참한 어떤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과정에서 나에게만 집착한 사람들의 말로야. 그렇지 않아? 다들 하는 말이, 나이 들어서 나는 자식들한테 다 퍼줬는데 왜 날 이렇게 대하는데, 그거 퍼준 거 아니야. 자기 욕심으로 키운 거. 그런 걸 수도 있어.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상황적 나를 설정해야 돼. 그래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 우리가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개인의 자유는 생겼지만 뭐가 생겼어? 독거노인을 양산하고 있잖아. 결국 나이 드니까 어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으니까 결국 지도 그지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가 부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상황적 내가 사라졌으니까 그걸 만들자는 거야. 이제 이해하겠지?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는 제주도는 자유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 그런 것까지 다 좋은데, 상황적 나를 가지고 가는 자유가 있어야 돼. 거기에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내가 독거노인 안 돼야 되는 거잖아. 지금 젊은 시절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상황적 나를 존속시켜줄 수 있는 그런 퀄리티 높은 공동체가 필요한 거라고, 이제는. 과거처럼 뭐 가족 공동체, 억압 공동체가 아니라 그 자유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의식 공동체. 그래서 외롭지 않을 수 있는, 독거노인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야. 케미에서 자꾸 그런 것들을 내가 강조하는 게,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도, 우리 선배님들한테도 다 그런 걸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고전도 같이 하고 동참하려고 하는 거잖아. 너도 이제 몇 살이야 너? 29이죠. 29이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너는 계획을 해야 되겠지. 몸 다 망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유연성을 기르고 몸을 살리고 공동체의 어떤 멘토가 되기 위한 노력도 하고 학식도 높이고, 그치? 예. 인사이트를 높이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걸 퀄리티 높은 그 상황적 내가 되어가느냐를 생각해야지. 그거는 자아를 버리라는 게 아니야. 그게 훨씬 안정적이라는 거야. 그게. 네가 조금만 내려놓으면 돼. 조금만 내려놓으면. 100이라는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70 정도만 갖고 30은 공동체에 대한 어떤 봉사를 하는 거지. 뭐 그 사이비디라는 그런 거 말고 간단해. 같이 공부하고 서로 그런 어떤 퀄리티 높은 의식을 갖기 위한 공부를 해나가는 거야.
그리고 주변을 좀 더 돌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면서 플랫폼이 돼가는 거라고 자신이 단순해지고 이해하겠지? 상황적 나라는 게 뭔지 알겠어? 그거는 알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황적 나를 표현하는 거 그걸 이제 네가 만들어가야지. 어떤 소개 아까 이제 약간 직장생활 예를 든 것뿐이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젊은 친구 나도 너만 할때뭐더 심했어. 그러니까 나에게만 내 삶에 내가 너무 간섭을 많이 했다고. 근데 그런 게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이제 내 삶에 나를 내가 간섭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지. 그러니까 마치 내가 취직 못하는 것도 아까도 말했잖아. 남들은 나한테 너왜 취직 안 하고 돈한 벌이야 이렇게 백수놈 하는데 내가 내 삶인데 나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신경을 쓰는 형국이 돼버리면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맞는 거라. 근데 내가 내 삶에 너무 간섭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 아, 알아서 하네. 그런. 근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돼? 고립된다. 그리고 그것뿐이야. 뭐 결혼을 안 해도 너왜 아직 결혼을 안 하냐? 그러잖아. 여자들도 남자들도. 그러면은 내 삶이지만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면 편해. 근데 내가 내 삶에 너무 간섭을 하면 막 공무원 돼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지. 복잡해지는 거지. 자기 삶에 너무 간섭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한 번에 탁 깨닫는 게 아니라 네가 자꾸 너 자신에게 좀 무심해야 돼. 자기 삶에 좀 무심해야 돼. 너무 심해가지고 나처럼 뭐 와이프한테 집안에서 있으나 없으나 존재하는 좀 문제가 있지만 조금 좀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그런 것도. 나도 가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근데 내 몸에 대해서는 근데 좀 노력하지 그런 것들. 저 고양이는 우리 집이 집이야, 자기 집이야. 항상 여기 지나가. 여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냐? 저번에 저녁에 뭐가 여기서 와이프랑 이렇게 차 마시고 있는데 슉 지나가는 거야. 딱 보니까 오소리야. 오소리 끼일단다 고양이들한테 오소리. 이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냐? 여름에는 뭐 반딧불 막 돌아다니면서 장난 아니야. 근데 청개구리 있지? 청개구리 여기 붙어 있어. 청개구리 붙어 있고, 매미 붙어 있고. 자, 여기 뭐 장난 아니야, 여기. 여기 정글이야, 정글. 동물의 함 찍는다니까, 맨날. 그리고 뭐, 도마뱀은 여기 기어다녀, 밤바닥 가끔 열려있으면 들어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내놓은 적 한두 번이 아니야, 도마뱀. 엄청 귀여워, 도마뱀. 조그매가지고. 막 기어다녀. 그리고 처음에 나보고 막 도망갔거든?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한몇번 보니까 나보고 도망가지도 않아. 이제 쌩까 그냥 막 왔다 갔다. 잡히면 잡혀. 잡혀놓고 내버려. 내보내고 막 그랬다니까 두 번이나 짐승들도 알아봐 만만한 거저 고양이도 지나가다 나를 뻔히 쳐다봐 그냥 진짜 웃겨 이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전. 뭐가? 그 나에 대한 그것을 잠깐만 집착을 내려놓는 거. 심지어 약간 뭐 이것도 없는 사람 없겠지만 전 완벽주의도 꽤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벽주의자가 되면 완벽하니?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허덕이다가 죽겠죠, 아마. 네가 스포츠 선수가 아니잖아. 네. 스포츠 선수는 100을 위해서 120, 150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야 돈을 받고 명예를 얻잖아. 그렇죠. 근데 넌 스포츠 선수가 아닌 일반인이잖아. 그렇죠. 그럼 100을 할수 있으면 70만 해. 30은 하지 마, 일부러.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30은 일부러 하지 말라고. 할수 있어도 하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회를 세상 살면서 어때? 공부할 때도 그렇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잖아. 아저씨 뭐다 내려왔네. 끝장 보려고 하죠.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간이. 나도 일부러 할수 있어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러 끝까지 가면은 뭐 성취감도 있고 좋겠지. 뭐 그걸 즐기는 거지 즐기는 거 그냥 그거. 근데 그게 목표는 아니고. 한 70만 하는 거야. 30은 항상 비워두는 거야. 투자도 꼭지에서 팔려고 그러지 말고, 바닥에서 살려고 그러지 말고, 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원칙대로 올랐으면은, 시세라도 몇백 프로, 수백 프로잖아, 그치? 1000% 이상 될 때도 있고, 그 올라가는 건다 알려줬잖아. 그러면 거기서, 아,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탁 덜어내고, 더 올라가더라도, 아, 저거는, 나눠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가고, 떨어질 때도 바닥에서 탁 잡아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사줘야지 하는 그런, PT, 동정심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막 조급해지는 거라고.
이번에도 지금 변동성 구간에 꼭지에서 지금 떨어지는 게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조금 여유를 더 가지고, 만약 올라가더라도 지금까지 벌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주면 되잖아. 그러면 마음도 편하잖아. 막 지금 서둘러서 사가지고, 자기는 싸게 사는 거야, 싸게 사는 거야 해서 올라가면, 가봐, 내가 맞췄지? 이런 바보 같은 생각 하지 말고, 올라가면 지금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현금도 있고, 올라가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이거는 어차피 변동성 구간이니까 다시 또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더 떨어지면 또 거기서 또 주워담고 해서 하면 훨씬 더 이익이 되고, 오히려 그게 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 완벽한 걸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같은 별거 아닌 단순한 것이지만 배울 게 상당히 많다고. 이런 마음 하나하나가 심리가 다 작용하는 게 투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신념과 그런 원칙이 없이는 여기서 생존한다는 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래서 잠깐 돈을 번 사람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전체의 5%도 안 돼. 5%도. 근데 그 5%라는 거는 어려워서 5%밖에 없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대단히 미국의 401k로 중산층 된 사람들이 막 알고 그런 거냐?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그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 대중들은. 그러면 이거는 체제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문제로 딱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이걸 개인의 영역으로 자꾸 만들어버리니까 더 갈팡질팡하는 거라고. 이건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이 의식이 특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고전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야? 그 의식을 특수하게 만들려는 거라고. 이해하겠지? 네. 그리고 멘토링 수업이나 기초 수업 이런 데 보면은 기술적인 것들이 아니라 총체적인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의식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의식은 바닥이면서 자꾸 그런 어떤 생존에 대한 것보다는 수익에만 꽂혀 있으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라고. 아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체제적으로 그걸 만들어 주든지. 내가 계속 4년 내내 강조하는 게 그거야. 전문가가 굶어 죽어야 개미들이 산다는 거지. 나도 굶어야 돼. 지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볼까 좀. 배고 치는 거 하면 되죠. 그러면은 쇼생크 타자처럼 배고 치다가 누가 찾아오면 선박 고치는 일 한번 해볼까? 어차피 뭐가 이렇게 된 거. 아니 나야 뭐 이제 뭘 꼭 해야 될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은데, 아직도 나이가 있지만 노후를 준비 못 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야. 이건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이제 빼앗길 수밖에 없다면은 이건 이제 남의 일이 아니야. 이거는 사회적 동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 젊은이들도 지금 비트코인에서 돈 번 놈 몇 놈 얘기하면서 뛰어들어가지고 날린 놈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걔네들을 몇 명 몇백억 만들어주려고 거기 갖다 바친 인간들의 세계가 비트코인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무슨 소린지를. 참 답답한 거. 지금 비트코인으로 수백억 번 애들은 지금 현금하고 있잖아. 외국으로 튈라고. 그죠. 그러네. 그럼 걔네들 현금하려고 찬스 잡고 있는데 뭐 거기서 뻘짓거리들 하고 있냐는 거지. 걔네들이 이미 몇 년 전에 다 잡아놓고 올라온 건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투자도 마찬가지지. 몇 년 동안 수천 프로 간 게 한두 개야. 왜 그런 생각은 안 해? 다 잡히는 거지. 뭐 미래 비전이 어떻고 지랄들을 하는데, 하, 참 이해가 안 나게. 비전은 무슨 얼어주고 가만히 냅둬 올라왔구만 지금. 하다못해 무슨 건설 쪽도 다 올라왔구만. 왜 그런 전체적인 거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지. 이거는 제 성격에 대한 그런 건데, 그냥 저는 되게 사람을 나눈다고 생각해요. 급을 나누는 행위도 가끔 하고 생각 머릿속으로. 그리고 저는 항상 뭔가 모든 걸 다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거를 제가 혼자 판단해 버리는 게 있는데, 이건 되게 오만한 건가요? 아니 뭔가를 같이 살고 뭔가를 하려면 그걸 판단하기 위한 관찰이 필요하지. 근데 관찰은 중요하지만 거기서 너의 판단이 규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전체적으로 판단했더니 아, 이 사람은 나쁜 놈, 아, 이 사람은 좀 모자란 놈,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야. 왠지 알아? 너는 아무것도 아직 한 게 없어, 같이. 그치? 네. 너의 어떤 처음에 딱 얘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한 다음에 판단을, 우리가 직장에서 면접 볼 때 면접관이 딱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괜찮다 정도지, 이거 완벽해 그런 게 아니거든. 뽑고 나면 일 졸라 못하는 애들 많아. 그치?
별거 안 했는데 일을 안 하면 끝내주게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몰라. 근데 대체로 보면 일관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면 내가 너랑 한 시간을 얘기해보면 네가 얘기를 하게 하, 그러니까 내가 맘 먹고 너한테 얘기를 하게 하면 돼. 질문을 던지는 거야, 내가. 간단해. 질문도 복잡한 거 아니야. 넌 우정이 뭐라고 생각하니? 너는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넌 투자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를 이끌어내, 내가. 얘기를 막 이끌어내다 보면은 일반인들은 모르겠어. 근데 나도 뭐 일반, 뭐 표본 사람이지. 근데 어쨌든 간에 나 같은 경우도 나도 이제 뭐 그런 사람들 얘기해보면 다 마찬가지야. 이끌어내 너한테 질문을. 지금 내가 너한테 질문 안 하잖아. 네가 질문을 하니까. 근데 내가 마음 먹고 너를 판단하려면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한다고. 그럼 이제 네가 대답을 하겠지 이제.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뭐가 돌아가냐면은 너는 이제 생각 없이 막 알지 아니면 네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하겠지만 나는 처음부터 질문한 것과 마지막 질문한 것에 대한 너의 일관성을 봐. 우리가 M 저기 MID MBTI인가 검사잖아. 그 일관성 검사야. 그 일관성의 폭이 있어 그게. 일관성의 폭이 없는 애들은 이게 넓어. 이랬다 저랬다는 애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멋진 말을 하는데 이 말 이랬다 저랬다는 일관성 없는 비논리적인 애들이야. 네, 그런 애들이고 이게 좁은 애들이 있어. 이게 상관 구간이 좁아. 얘네들이 일관성이 가득했기 때문에 구간이 좁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 뭐 무슨 유형 무슨 유형이 있잖아. INTP형이니 INTP형이니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그 일관성이 또 있어. 구간이. 그 구간이 넓으냐 좁으냐야.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져. 근데 애들은 그 유형만 보잖아. 너 A형이지? 너 B형이지? 너 O형이지? 이거만 보잖아. 근데 그거는 매우 바보 같은 거야. 사실은 같은 B형이지만 B형의 색깔이 있고 농도가 있어. B형이면서도 O형 같은 애가 있고 O형이면서 A형 같은 애가 있고 두루두루 있는 애가 있는 반면에 정말 B형 같은 놈만 있는 애가 있고 AB형 같은 놈만 이건 위험한 거야 사실은. 뭔 소린지 알겠어? 그렇잖아. 아무리 우리가 여자들이 O형 좋아한다고 그러지만 O형만 고집하는 그 O형 같은 O형은 위험한 거야. 방만한 거라고. B형 같은 B형만 있어도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타고나기는 성향이 이렇게 타고났지만 그거를 두루두루 내 성향을 O형과 일을 할 때는 어떤 게 뭐 이거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나의 다양성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 인간이 좋은 거지. 그렇죠. 아 이거 B형 같은 놈. 뼛속까지 B형이야. 뼛속까지 O형이야. 이거는 위험한 거야. 그 공산주의가 그렇잖아. 공산주의 뭐라 그래? 겉은 빨갛고 속은 빨간 뭐, 토마토? 그치? 겉은 까만데 속이 하얀 사과? 이러면서 나누잖아. 위험한 거라고 그건. 그치? 마찬가지로 네가 지금 누군가를 판단할 때 내가 너를 그러니까 내가 너를 판단할 때도 질문을 던져보면 네가 아무리 나를 속이려고 그래도 나는 알아 그 부분을. 아 이거 일관성이 없는 말만 버른지르르 하지 이거 딱 보니 네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소용없어. 일관성이 딱 보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리고 잡아내줄 수도 있어.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많이 해 안 해? 너희들 다 잡히잖아, 그치? 네. 그럼 거기서 깨갱할 수밖에 없잖아. 왜? 너희들 스스로 뱉은 말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 맞아요. 그치? 그럼 많이 당하잖아, 너희들. 그러니까 그 일관성을 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수준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런 언어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묻게 되지. 나는 사랑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나도 바뀌는구나 이러면서 내 언어의 일관성을 위해서 내 행동을 촉구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위대한 인간으로 갈 수 있는 과정이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말만 번지르르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같은 무리들 속에서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술 처먹을 때 나 정도 수준하고만 얘기해도 다 털려. 조금 생각 있는 그 포지션을 갖고 있는 포지션이 높은 사람 중에서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달라 생각들이 그 법륜한테 법륜 스님 같은 사람한테나 뭐 옛날 법정 스님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람들이 인생 얘기하고 그러면 다 털려 마치 쪽집게처럼 근데 그게 다 쪽집게인 게 아니라 일관성의 부재 때문에 걸리는 거야. 일관성의 부재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자신의 생각하고 언어를 구사할 때 항상 조심하고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생각들을 할 생각을 해야 돼. 이성적이고 감정이 복받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무심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인생의 훈련이야. 예술가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막 감정적으로 막 표출하는 사람들 착각하는데 예술가들은 과학자만큼이나 이성적인 인간들이야. 그 이성이 없이는 담아낼 수가 없어 그 예술로. 오히려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야.
감정의 표출이 절제가 안 되고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예술로 승화시키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폭발하고 터지고 그러면서 소송 걸고 그러는 거라고 뭐, 개중에 예술가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항상 경계해야 돼 누구를 판단하거나 이런 게 너부터가 안 되는데 누굴 하냐 그치? 그래서 저는 제가 오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오만한 다 오만하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너를 오만하게 볼까? 아니야 평범하게 봐 그냥 오만하다라는 것은 그냥 순간이 어떤 시츄에이션이라고 오만한 순간이 있지만 네가 항상 오만한 인간은 아니라니까 너는 동정심도 많은 친구고 오만할 때도 있고 착할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오만한 인간이라고 너 스스로 말해버리면 어떡하냐 어? 오만할 때가 있겠지 그런 게 꽂히는 거죠 저는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네가 자꾸 말했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네가 자꾸 너 자신에게 자꾸 간섭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요 그러지 말라니까 너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라니까 네가 만약 아, 난 오만이란 인간이라 드는 순간부터 딱 떨쳐버리라니까 네가 왜 오만해 인마 오만할 때가 있는 거지 네. 죄의식에 사로잡힌다니까 죄인 양성소가 되면 안돼 그러지 말고 아 오늘은 나 오만했네 내가 말했잖아 평소에는 뭐 나처럼 야채국물 끓여먹고 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좋은 음식 먹다가 뷔페집 가면 소화제 털어놓고 먹는 거잖아 네. 그러면 아 나는 정말 절제가 없는 인간이야 그건 병신이지 아 오늘 좀 절제도 못했네 아 아름다워 이렇게 하고 또 집에 가서 잘 먹으면 돼 그치? 그쵸 그게 자유로운 인간이지 그런 애들 있어 살 뺀다 그러면서 라면 먹으면 막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아 나 정말 나는 부재불능인가 봐 그래 나 한둘이 아니야 그러면 뭐가 부재불능인데 뭐가 어? 다음에 잘 먹으면 되잖아 그치? 그런 나에 대한 어떤 그래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거 아니야 그렇게 자기가 막 그렇게 하니까 남들 보면은 아 너도 똑같은 새끼구나 그러면서 남까지 막 정죄를 하고 비하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공동체는 와야 돼 그렇게 되면 그러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해 자유롭게 너는 오만한 인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착한 인간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땐 그냥 고만고만한 상황에서 그냥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인간이 위대하냐 그래서 그 넘어서는 인간이지 항상 그 정말 그걸 일관성이 있고 항상은 아니겠지 아무리 성자라고 해도 틀어질 땐 틀어져 뭐 그런 사람 본 적도 없지만 나는 이렇게 조용하다고 이렇게 뭘 해도 그러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지금은 돈 버는 방식이 너무 지금은 그런 게 없어 룰이 없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옛날에 그 뭐지 그 캐리비안 해적에 나왔던 그 조니 뎁 네. 그 사람이 배우인데 근데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 사람 나오는 영화 내가 거의 다 봤어 진짜 근데 좋아하는 배우가 뭐 로버트 드니로나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 조니 뎁이 이런 말을 원래 그 매트릭스의 주인공이 조니 뎁이었대 키아누 리브스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대박을 터뜨렸잖아 그죠 그 조니 대표한테 이제 그 인터뷰를 한 거야 좀 아쉽지 않냐 그때 조니 대표 뭐라 했냐 전혀 아쉽지 않다 그거 찍고 나중에 후회할까봐 안 찍었다 쪽팔릴까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화 물론 이제 대배우니까 무명이면 감히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겠지 근데 이제 그 대배우들은 자기가 선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컨셉으로 선별하느냐 우리도 주식 투자할 때 대중들과 투자자의 차이는 뭐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나 타인에게 맡기느냐 내가 할 수 있냐니까 그거잖아. 그러니까 대중들은 주기만 하면 뭐 추천 주면 감사합니다잖아. 근데 투자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 그래도 자기가 아니면 과감하게 안 사버리고 아무리 나쁘다 그래도 사면은 재무제표 나빠도 사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게임에서 자기 판단이 틀리면 승복하잖아. 아 그렇다고 망한 거 아니잖아. 포트폴리오 한 일부분이니까 성공하면은. 아 내가 최고야 이게 아니라 아 운이 좋았군 이렇게 생각하잖아 여유가 있잖아 그냥. 그런 선택적인 여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니 뎁도 똑같은 거야 조니 뎁도 얘기하는 게 나의 영화를 보는 컨셉은 영화를 고르는 컨셉은 뭐다? 지금 이걸 찍었을 때 나중에 창피하냐 창피하지 않느냐 위대한 언어야 진짜 그것도 누가 들으면 웃기겠지만 내가 지금 나에게 100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받아놓고 나중에 창피한 돈이다 안 받아야 돼 그거 내가 오늘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하려고 투자를 했는데 이건 투기적인 돈으로 나는 투자를 하는 거다 누구 정보를 얻었거나 안 해야 되는 거야 그걸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쪽팔린 돈이 돼서 아빠 돈 어떻게 벌었어요? 그러면 어, 나 정보 따라서 벌었어. 그러면 이제 영원한 이 되물림이 안 돼. 자기 복귀 차트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투자의 원칙과 자기가 내가 부합되게 해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 나 자식 없는데요?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는 거라 그랬잖아. 내 자신이 보고 있잖아. 내 자신이 보고 있는데 나는 투자를 한답시고 투기를 하고 있으면 내 자신을 속인 대가가 없을까? 왜 그 생각은 안 해?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창피한 짓을 하면 안 돼. 창피한 짓을 하더라도 줄여야지. 내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의 지금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이유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혀서 그래 자꾸. 자꾸 괴롭혀서. 나는 우리 와이프는 괴롭혀도 나는 안 괴롭혀. 우선님도 반대로 괴롭힘 당하시잖아요. 서로 괴롭히죠. 우리 변태적인 속성이 좀 있어. 그러면서 친해. 서로 괴롭혀. 그래, 그래, 이제 좀 통하는구만.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있는 거 같지. 그래, 그래야 상대방이 얘기를 해도 편안하고 유머가 생기고 아, 이 사람 진짜 편안한 사람이고 생각하지. 딱 부러지게. 너 그런 놈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생각해봐라. 내가 너한테 고민 상담하러 왔어. 아, 너도 알겠지만 우리 오랜 친구야. 나를 잘 알아, 네가. 아, 너도 알겠지만 아, 나 요즘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 참 힘들어. 어떻게 하지? 그럼 제일 멍청한 친구가 뭐야? 아, 너 잘 봤어. 너 원래 그런 거 뭐 이제 알았냐? 막 그런 애들 있잖아, 그렇지? 옛날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너도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러면은 얘가 그런 말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 나도 알고 있거든, 그렇지? 그렇지, 웃긴 놈이잖아, 그렇지? 여자 남자 사이에서 그런 애들 많아. 여자가 막 오빠, 아, 너 너무 힘들어. 직장 생활 엄마야. 나 솔직히 너랑 오래 있는데 하는 얘기인데, 너 좀 그런 데 문제가 있어. 이번에 이 차별 고쳐라.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날로 끝나는 거지. 그날로 여유가 없잖아. 그거 왜 왔겠어? 그런 얘기 왜 했겠어? 어. 너라도 내 편 돼달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죠. 나도 잘 안 되는 건데. 어렵지, 그런 건. 네. 너무 괴롭히지 마, 너를. 알았어? 네. 너무 괴롭히지 마. 다 위선이야, 위선. 그런 거. 자기를 자유롭게 하면 항상 길이 열려 있어. 길이. 한두 개 푸니까 나머지는 뭐 별거 아니지. 그 근데 진짜 되게 웃긴 게 결국 어제 그 저녁부터 했던 그 얘기나 지금 하고 있는 얘기나 결국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 아까 바닷가에 산 얘기도 똑같은. 똑같은 얘기. 다 똑같은 얘기인데 너의 질문만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듣기엔 어때? 아까 했잖아. 수십 가지 질문을 써오면서 아,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어때? 야, 내놔봐 이 새끼야. 그거 내가 해볼게.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결국은 know yourself의 부족이야. know yourself의 부족이라고. 그러니까 고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know yourself를 명확하게 우리가 깨뚫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해. 다양한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만을 원해. 그렇죠. 이런 거 잘하는 거는 이제 선수들이거든. 잘 걸리지. 제비들, 뭐 꽃뱀들 잘해주잖아. 그러고. 얼마나 잘해줘. 근데 이 고전의 힘은 정확하게 자기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텃밭을 만들어줬다. 엄청난 파워지. 자기 파워지. 자기 파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면 20대, 30대만 젊잖아. 가장 왕성할 때잖아. 그 에너지를 이런 데다가 한번 쏟아보는 거야. 건물주나 이런 거 들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아주 아주 하급의 생각이야 진짜. 그런다고 건물주 되지도 못해. 그런다고. 그런다고 급등주 잡아가지고 뭐 될 거, 노후 준비 될 것 같아. 노후가 뭐야? 기껏해야 뭐 좋은 차 하나 사고 싶은 거겠지. 사이즈가 그런데 의식은 어떻겠냐? 쫌탱이지. 지들이 돈 벌어가지고 기껏해 한다는 게 자랑질밖에 더 있겠어. 그죠? 그러면 타겟팅 될 것이고. 그 타겟팅이라는 건 자기만 있는 것인데 결국은 뭐야? 독거노인이 되는 거지. 좀 실버타운 좋은 데 가겠지 뭐. 그러면. 아 진짜 어렵다 그거는. 그래. 꼭 기억해.
상황적인 나를 만들어. 너를 얘기하지 말고. 너를 얘기하면 안 돼. 왜 너는 없어 원래.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상황적인 너를 만들어 온 것이지 그게 본 원래지. 너라는 어떤 객체로 지금까지 온 게 아니야. 네 몸뚱아리가 너냐. 그렇게 따지면 6개월 전 네 몸은 없어 세포 분열로. 그렇죠. 네 몸을 강조하기에도 너는 거짓말이야. 그거. 허구 속에서 헤매지 말라는 얘기야.